자, 일단 정산 다 끝났고. 네. 네. 하실 말씀이 있대요. 하실 말씀이. 아, 내가 지금 정을 보면서. 네. 제가 진짜 이렇게 10년 세월날 정을 봐봤는데, 와, 내가 연애정 봐주고 내가 이렇게 욕먹은 적은 처음인 것 같아. 연애정이요? 어떤 연애정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어떤 상황이 있어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자가 왔어. 네. 왔으면은, 내가 이래서 남편 이렇지 않냐 얘기해주면, 그리고 이제 어떻게 어떻게 바람펴서 어떤 여자다 얘기를 해주면 그걸로 네. 끝내야 되는데 네. 갈 때는 그래. 갈 때는 지네들이 응? 갈 때는 절대 얘기를 안 해야겠다 네. 어? 말 안 하겠다 해놓고 가. 가면은 지네들 싸우면 왜 나를 걸머쥐고냐고. 어, 지네들 싸움에 나를 거머쥐고 왜 내가 거기서 피해를 보냐고. 그 몰래 또 와 남편이. 말 남편이요? 응. 몰래 오면은 얘 난 모르지 왜 왔는지 그들이 왜 왔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네. 딱 들어오면 느낌이 싸해. 네. 어? 그럼 지가 얘기를 한다. 그 남편들이 얘기한단 말이야. 어? 왜 나는 본대로 얘기했을 뿐이고 본인도 찝찝하고 뭐가 하니까 나한테 쫓아왔을까. 여자들도 뭔가 감이 있으니까 정을 봤을 거고. 네. 어?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올해는 절대로 내가 그래서 연애 좀 보지 말자 내가. 아니 그러면 그 남편분이 바람피는 거라서 이제 선생님이 보이는 대로 얘기를 얘기해줬는데 얘기해줬지. 네. 해줬는데 그게 화근이지 그게. 그게 화근인데 바람핀 거 잡았어요? 잡았지. 아 잡히니까 이제 남편분이 남편분이 온건 그거를 현장을 잡혀도 뭐라 그래. 현장을 잡혀도 아니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아니래 죽어도. 현장에 지네들 모텔 가갖고도 뭐 하고 다 봤는데도. 어? 그걸 아니라고 하고 나한테 우긴다고 우기고 어?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어? 점을 똑바로 보라고 하든지 나한테 그러는데 아, 근데 예전에는 봐도 막 아, 그래서 전에도 한번 그래갖고 안 봐야지 그랬는데 이게 또 안 봐줄 수도 없고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해. 어, 나는 무슨 사주 보고 푸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걸 갖고 나한테 제발 좀 날 좀 찾아오지 말라고 둘이서 그냥 싸우면 거기서 끝내야지 왜 거기다 대고 매화드령이니 뭐니 왜 아 그러면은 하냐고. 이제 그거네 이제 남편분하고 막 싸우다가 이제 그 여자분이 그 바람핀 걸 잡아갖고 그치. 싸웠을 거 아니야 그러면 너는 그치. 어떻게 알았냐 어? 그리고 이제 전화하다가 걸리고 네. 언제 핸드폰 뒤져봐라 네. 그럼 뒤져봤어 뭐가 나오지 않아 그럼 네. 그럼 남자는 아니라고 하겠지 응? 근데 걸려놓고도 왜 나한테 쫓아오냐고 그리고 여자도 와이프들도 문제야 응? 지네들 싸우고 그랬으면 나를 거머들지 마 지가 잡았다고 그래야지 왜 나를 갖고 그러냐고 제발 좀 그런 사람도 웃지 말라고 지금 뭐 요번에 몇 번 싸웠어요? 다섯 번째 올해들어서 내 다섯 번 쫓아 한 명이면 내가 그냥 아 그래 내가 좀씩 가려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지금 몇 명을 아 이제 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이제 차라리 그냥 사업하는 사람이 낫지 그런 사람도 오면 진짜 알려주고도 욕먹는 거 알려주고도 응? 바람을 피지를 말든가 그래. 일단은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이제 뭐 불륜을 잡고 싶은 모든 분들 매화동 선생님한테 오면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다 볼 수는 있지만 안 알려준다니까 알려주면 뭐하냐고 나를 진짜 나를 갖고 걸머지니까 내가 문제지 그럼 나만 구설수에 오르는 거지. 그리고 지네들 또 화해하고 또 좋아봐. 난 또 더 나를 나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진짜 올해 같은 건 진짜 처음인 것 같아. 처음. 응? 앞으로는 진짜 그냥 난 사업하는 사람이나 봐야 될 것 같아.